스타일과 스템 미드라인한 느낌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승리해서 기분이 좋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동료도 있어가지고 살짝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 이겨서 기분은 좋네요. 저희 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일단 뿌듯하고 2라운드 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지금 팀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. 아예 일단 가서 경기한 거 좀 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이었다고 생각하고요. 약간 팀원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좀 들고 그 팬분들한테 약간 좀 죄송한 생각 드는데 IM 갔다 온 거는 저한테 성장의 발판이 된 것 같고 LCK에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계속 쓰기도 했고 그냥 몇 판만 써보면은 옛날 느낌도 좀 아직 감도 살아있어가지고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연습게임에서 한두 번 해보고 아, 잘하는 것 같다 써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썼어요. 친드라를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좀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. 제가 그냥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. 솔직히 좀 잘 못하기도 했고, 근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자신감 올라온 상태여서 오늘은 좀 부담감이랑 그 걱정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한 것 같아요. 이 경기는 솔직히 성원이가 스노우볼 걸린 게 커가지고 성원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 제가 MVP 받게 돼서 일단 너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성원이한테는 살짝 미안합니다. 일단 팀원들이 모두 다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2라운드 때 확실히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1라운드 때보다는 더 좋은 성적 분명히 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2라운드 때는 잘해야죠, 확실히. 일단 성격이 둥글둥글한 게 엄청 친해지기 쉬운 형이고 저희한테 막 그 다른 팀들 정보랑 그런 좋은 정보들 많이 줘가지고 비록 경기는 안 나오지만은 YTBO 형도 경기 뛰게 되면은 정말 잘할 것 같아요. 이런 저도 응원해줘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